눈길이 가는 거다! 발길이 닿는 거마다! 웃음과 행복이 피어나는 게! 10대부터 80대까지 멋지다고 다시 자꾸 웃겨 드립니다! 1번! 계신 남녀 여섯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멀리 해외에 계신 건설현장의 괴물이 돈을 불가지고 고슴땀을 흘리고 계신 해외 덩포 근로자 여러분, 그리고 바다 건너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푸른밭에서 이 호두개나 더 큰 참치를 들고 사투를 보내면서 그 조국의 가족들을 생각하는 우리 모냥어 선수 일주일 동안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날씨가 30도예요. 30도. 아, 갑자기 이렇게 더워지지? 갑자기 이렇게 더워지지? 봄이 없는 것 같아. 바로 여름이야. 아, 목소리 왜 쓰셨어요? 지금 공연 끝나고 지금 막 집에 못 가고요. 네. 그 근처에서 버티다가 바로 온 거예요. 공연 끝나자마자, 콘서트 끝나자마자 바로 오신 거예요? 네. 가수가 무슨 콘서트 한 방에 목이셔요. 신방이 아니고 신방 되겠네요. 전형적으로 꼴통 노래를 목으로 막 하잖아요. 복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목이 쉬지 않거든요. 비와 이렇게 가지. 비와 이렇게 쉬는 거 아니에요. 자, 초여름 길목에서 떠나는 1박 2일에 벌써 여러분들의 비명을 지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1박 2일 49번째 여행지는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이곳. 예능의 그놈아 김씨, 목으로 노래하는 김씨가 두 발로 딛고 있는 이곳. 오늘의 여행지는 바로 여기다! 나주 목사내안이라는 곳인데요. 목사? 나주 목사는 뭡니까? 여기가 나주 목사내안인데 목사. 이게 나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의 집입니다. 네. 네. 정말 예상했던 그대로 양들을 아, 저거는 안 하겠지. 하실 것도 없이. 네. 이야. 나주 목사네요. 나주 목사. 나비네 목사네요. 여기가 어디야? 목사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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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목사님한테 누가 목사네야 이래요. 여기가 그 예전으로 치면은요 시장, 군수, 뭐 도지사 중간쯤 되는 직책이라 볼 수 있는데요. 옛날에는 전라도와 경상도를 부르는 것처럼 나주를 나주시라고 부르지 않고 나주목이라 불렀대요. 아, 그러니까 나주 목사가 살던 곳이 바로 이곳 나주 목사내야가 되는 거죠. 그러네. 역사와 트레디션, 역사와 전통이 가득한 이곳 나주 목사에서 함께하는 1박 2일.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49번째 여행을 저희들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들은 뭘 하면 됩니까? 네, 지금 강호동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주가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한 번에 다 돌아볼 수 있게 이번 여행의 테마는 나주 복불복 레이스입니다. 복불복은 왜 들어갔지? 나주까지 오셨으니까 나주 먹거리 볼거리 모두 다 즐길 수 있게 저희가 간추려서 알짜배기로만 네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오. 여러분이 그 네 코스를 순서대로 즐기시면서 미션을 클리어하시고 다시 이곳 목사내야까지 돌아오는 시간을 따져서 성공 실패를 가릴게요. 감독님, 오늘은 그러면 친구 6명과 하겠다는 그냥 봄맞이 그냥 뭐 팀워 봄맞이 그냥 투어라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럼요. 제한 시간 안에만 돌아오시면 네. 저희가 푸짐한 상까지 준비를 했고요. 예. 물론 실패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뭐 별거 아니지만 작은 벌칙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복불복 레이스이기 때문에 상벌도 복불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오셔서 저 성공이면 성공의 복불복판을 돌리시죠. 아니, 예를 들어서 성공인데 까나리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엄청 좋은 거 다섯 가지로 저희가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좋은 거니까 하나만 골라서 떼보세요. 샘플 하나만 공개할까요? 예. 성공, 실패 둘 다 하나씩이요? 예, 예, 하나씩만. 하나씩만. 잠깐만요. 한 돌려보고 뛰죠요, 그냥. 이렇게 해서. 돌기 마세요. 이 층의 계기?
걸교로 갔다 오라고 다시요? 걸교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종류가 다섯 개가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고. 무조건이가 무조건이가. 무조건이가. 걸교로 가서 걸 이직이 될 때까지 집 못 간다고요? 이따가 뭐 저희가 알아봤더니 물때가 맞대요. 그때 은지훈 씨가 나왔던 바로 그 물때. 오늘도 제가 했던 조사가 목구멍이 가장 말이 안 되는 목구멍이에요. 근데 이청계는 좀 말이 안 돼요. 이청계는 맞죠. 제가 여기 경험자가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건 내일 일정입니다. 벌교 꼬막도 12시 넘어간 순간부터. 아!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이번 주만큼 진짜 방송 불이야 걱정하지 말고 정말. 이청계 근데 여섯 명에서 이청계죠? 그럼요. 가능해. 우리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성공하는 18이냐 확률은 5대5대 말이죠. 성공했다. 그러면 바로 퇴근. 이건 너무 좋다. 그렇죠. 다음 시간에. 버리네 그냥. 여기서 말하는 내일이라는 건 오늘 밤 12시 기업에서는 자유일자. 오. 그럼 뭐 각 집에 가도 되는 거예요? 12시 땡 하고? 뭐 집에 가셔도 되죠. 예. 와 진짜 대박인데. 아니 방송국에 걱정 안 하십니까? 저희가 뭐 12시 전까지 열심히 찍겠죠. 이야 대박이다 진짜. 퇴근은 보류하죠. 퇴근은 잠깐 보류하죠. 야 왜? 네? 잘 찍으면 되는 거지. 아니 저 일단 미션이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끔 미션을 주시고. 아, 가능성이 있어야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현실성 있는 미션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어느 장소에 갈지는 그때그때 저희가 따로 이 DVD로 고지를 해드릴게요. DVD? 그러니까 이 DVD 하나를 열어보시면 첫 번째 장소에 관한 고지가 나옵니다. 그럼 그곳에 찾아가셔서 여기 고지된 미션을 행하시면 성공하시면 저희가 두 번째 DVD를 드릴게요. 자 1박 2일! 1박 2일! 49번째 떠날 여행지 제주도 나주! 나주에서 보내드리는 버프블 레시인 나주! 나주 싹쓸이 투어! 나주! 너 어깨가 맞니? 버그치로 떠납니다! 1박 2일! 첫 번째 목적지가 담겨진 DVD예요. 예? 이걸 확인하시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차에서 타보면 되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야야 가서 가! 어디서 확인해? 어디서 확인해? 천천히 침착하게! 디비디 있나? 아 밑에 있다 밑에 있어. 몇 개? 나온다. 저요. 문 나온다. 1박 2일. 1박 2일. 니들이 맨날 밥 굶고 다니면서 노숙한다는 애들이구나. 1박 2일 니들이 맨날 밥 굶고 다니면서 노숙한다는 애들이구나. 그래 니들이 고생들이 많다. 그래서 나중에 바깥에서 잡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너무 그래서 내가 특별히 화상풍 예방주사를 준비했어. 어? 한 방씩 시원하게 맞고 출발도 하자. 요 길 위로 쭉 올라가면은 병원이 하나 있을 거야. 가서 한 방씩 시원하게 맞자. 주사야? 야, 강호동, 넌 등치하고 한 10대 맞아? 형! 호동이 형, 10개 맞는 게 미션이야? 호동이 형, 10개 맞는 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병원에 가서 6명에서 전원에다 파산풍 주사로 맞으면 되는 겁니다. 맞았었잖아요. 3분 거리도 안 된다고 했으면 빨리 가. 카메라 그거 하지 말고. 카메라 어디 병원에 따는 거야? 몰라, 유 앞으로 하고 있어. 지훈이 너 주사 무서워하지 마라. 아, 어떡해. 주사 무서워하면 안 돼요. 지훈아, 너. 진짜 나도 창피한데 진짜 내 자신 너무 창피하다. 지원이 형 8% 드릴게요. 아 지원이 형 그때처럼 시간 끌면 안 돼. 맞아 맞아. 한번 맞아봤으니까 잘할 수 있죠? 알았어. 지훈이가 먼저 맞으면 돼. 그래 맞아. 지원이 형만 맞으면 꼬막 2000개야 안 그러면. 형 꼬막 2000개가 제일 약한 거.